내가 예비서야. 그러니까. 가끔 뭐 선물이라고 사갖고 들어오는데 이렇게 쓱 밀죠 그냥. 엄마 이거 선물이야가 아닌 그냥 엄마 쓱. 이렇게 엄마가 보게끔 이렇게 따로 말은 못하고 사갖고 오는데 뭐 제 수준에 내 수준의 걸 갖고 오니까 내 수준에 맞게 내 수준의 걸 갖고 오니까 별로 이렇게 마음에는 안 들어도 선물을 또 싫다는 다음에 안 사올까 봐 받지 일단. 거절은 못하고.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엄마 선물 부탁해. 사실은 제가 젊었을 때 교통사고를 좀 당했어요. 아, 맞아. 그래서 저 한 벌써 한 5년 전인가 봐요. 근데 그 87년에 사고가 났는데 그날 눈을 떠보니까 갈비 3대 나가고 또 왼쪽 팔 부러지고 임신 4개월에 아기가 근데 살아있더라고요. 기적이다. 그래서 이제 그 다리를 수술하려면 아기를 중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기가 그때 막 태동을 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. 4개월이 그래서 느꼈어요. 제가 그거는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들 고민을 하시다가 그냥 이제 그 깁스를 해주세요. 아기는 감사하게 수술을 안 했기 때문에 배에서 잘 자랐는데 제가 한 7개월 반 만에 조산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인큐베이터 있었죠. 그렇죠. 예, 인큐베이터 있었고 인큐베이터에서 또 그냥 뇌수종이라는 병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냥 하여튼 고생 많이 했어요. 지인은 기억이 없으니까 기억이 없으니까 그렇게 귀하게 태어났는지 얘기만 들을 때 잠깐이고 나가서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뇌 수술을 두 번 했으니까 수술에 대한 후유증 그리고 이제 얘가 천식이 있었어. 천식하고 머리 아픈 거 수술하고 나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요. 애들이 뭐 어디 가자 이러면은 갔다가도 아파서 돌아오니까 네. 부럽기도 했고 쟤네들은 저렇게 건강해서 뭐 저런 활동도 하러 다니고 하는데 한 10대 때까지는 안심을 안 했지. 그러니까 오히려 20대 되고 나서 되게 건강하고 제가 저렇게 하고 다녀도 안 아픈가? 안 쓰러지나? 그런데 뭐 너무나 정신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제가 만약에 힘든 얘기를 했어요. 힘든 얘기를 했는데 얘네들은 돌아오는 응답이 다 아 그래? 아 그렇구나 하고서 끝나요. 근데 엄마는 제가 막 그렇게 막 힘들면서 막 이랬다 저랬다 이래서 나중에 울었어요 말하면서. 근데 엄마는 그거를 아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그 대놓고는 말씀 안 하셨는데 나도 너 입장이 돼봤다는 게 약간 보였어요 엄마한테는. 너 입장이 돼봤으니까 제가 막 얘기를 해도 뭔가 이해하는 느낌? 딸의 아픔은 곧 자신의 아픔이었고 아이를 위해 살아면 두려울 곳이 없었던 엄마 오미연. 마음에는 뭐 엄마가 영원히 있을 것 같겠지. 나도 우리 엄마가 영원히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있어야지. 마음속에라도 영원히 있어야지 옆에 없지. 며칠 후 그녀를 다시 만난 것은 다름 아닌 제주도. 오랜만에 저희 어머니랑 우리 동생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그냥 잠깐 시간이 있어서 이제 늘 뭐 인생은 바쁘잖아 누구나. 새 작품이 들어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요즘이지만 오래 전부터 계획했던 여행이라고. 바다가 좋네요. 오랜만에 보니까. 바다 오랜만에 보네. 바다 몇 년 만에. 우리 그때 한 2, 3년 된 것 같아 바다. 3대가 함께하는 이번 가족 여행은 어느 때보다도 특별하다는데. 왜 아들이 장가 가면은 남대잖아요. 사실 근데 뭐 사실 안 가려고 안 간 게 아니라 우리 초반에 되게 많이 다녔어. 아기 어렸을 적에는
함께 애들이랑 많이 다녔는데